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오랜만에 무속성 인형을 리뷰해볼까 합니다. 택배가 왔고요.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게 많아서 리뷰를 안 하다가 오늘 리뷰해보려고 하고요. 오늘의 간식은 초코우유입니다. 받은 건데 안 먹다가 냉장고에 미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얼른 먹으려고요. 일단 우유부터 부어줄게요. 얼음 좀 부족하면 이따 따라내면 돼요. 아니, 따라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따르면 돼요. 짠! 안 상했을까 모르겠네. 모양이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상한 우유 같기도 한데 또 괜찮을란가. 아직 유통기한이 안 지나서 얼음에 맺혀서 이런 건가? 좀 시원해지면 그때 마시고 일단 택배부터 좀 뜯어볼게요. 머리카락 치우기. 짠! 요아이인데요. 바로 오늘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소개를 좀 해드렸죠? 요아이의 이름이 뭘까요? 바로 맞춰보세요. 나비가 그려져 있으니까 땡땡나비예요. 이름 짓기 참 쉽죠? 전곡솜처럼 생겼어요, 아이가. 나비 얼굴, 그러니까 나비, 이름이 나비다 보니까 눈매가 약간 차가운 느낌? 뭐라 해야 되지? 나비 느낌? 중고품 약간 그런 느낌의 소민형이고요. 이렇게 열어보면 머리가 산발이지만 꽤 이쁘게 되어 있어요. 까만 머리로. 그 약간 이거 그거 같다. 달비 붙이는 이런 재질솜 있었는데 작은 단어.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인형 중에 작은 단어 느낌이고요. 작단이라고 불렀죠. 제 최애 중 하나. 오랜만에 소민형 리뷰인데 보면은 요 머리 핀셋 머리핀, 핀셋이 아니고 머리핀도 달려있네요. 쓰시던 분이 했던 건가 보다. 정리하려고. 머리가 좀 묶여있는데 달비를 넣다가 달면 되고요. 이 아이 이름은 야청나비입니다. 뼈깅이에요. 근데 이거 소리 안 나는 무서운 뼈라서 조금 좋은 뼈라 조금 비싸고요. 달비. 사실 이 아이는 제가 잘못 시킨 아이예요. 잘못 주문해서 돈 낭비한 아이인데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 팔 거고 없으면 소장을 할 예정입니다. 달비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딱! 반대로도 딱! 이름이 왜 야청나비인지 아시는 분? 전 잘 모르겠어요. 중국관련 느낌, 소민 느낌이긴 해. 짠! 엄청 예쁘죠? 양갈래? 역시 달비가 말 쓰는 애들은 이렇게 양갈래 달비 두 개 다 붙여야지 되게 예뻐. 느낌이. 이렇게 해서 야청나비. 너무 예쁜 것 같아. 눈매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사실 좀 갖고 싶었던 솜이긴 하거든요. 미시솜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또 가져오기도 했고 하니까 웬만한 소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팔아야겠죠, 역시. 그냥 앞머리 정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핀셋이 따로 필요... 아니, 머리 자꾸 핀셋이래. 머리핀이 따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 이건 생략을 할게요. 여기 이제 좀 시원해졌을 것 같아서 초코우유도 좀 마셔보겠습니다. 다행히 안 상했어. 맛있어, 맛있어. 이제 야청나비한테는 바로 또 제가 옷이 없으면 소개를 안 해드린다고 지겹도록 말했지만 그것처럼 또 옷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기 시작한 거라 인형 옷도 입혀줄게요. 오늘은 밑에 담요를 깔아서 더러운 바닥이 아니고 되게 귀엽고 예쁜 바닥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제 발이 나오네요. 제 발 안 예쁜데. 어쨌든 옷도 한번 어울리는 거 찾아서 입혀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바디랑 생긴 거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. 눈동자는 이렇게 초롱초롱 하이라이트, 눈 부분, 눈썹 부분, 쌍꺼풀, 눈밑 부분 전 다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약간 이런 입술을 제가 좋아하거든요. 삼삼 입술? 애교스러운 입술? 귀여워.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. 귀여워. 예쁜 것 같아, 진짜. 이 나비 문양도 나뭇잎 같은 느낌이라 더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, 제가 야청나비를 리뷰를 웬만하면 미루려고 했거든요. 옷 되게 좋은 거 입혀가지고 엄청 귀엽잖아요.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요즘에 결국 다시 매물을 올렸거든요, 이 인형을. 비싸서 안 살 줄 알았는데 팔렸어. 팔려가지고 카드값 내는데 쓸 거고요. 일단 인형 옷은 이렇게 사탕 옷에 러블리
그리고 사탕 세트 모자 섞을 거예요. 나중에 아청나비 또 생기면 이거 그냥 그대로 입혀주면 되는데, 일단 판매가 된 거니까 배송을 열심히 보내면 되고, 머리는 삐껴주고 택배 상자에 넣고 보낼게요. 이거 말고 폴라베베도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옷없이는 리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옷 입히고 보여드렸어요. 이제 이 아이는 머리를 빗기고 배송 올라가면 됩니다. 제 인형에는 항상 애착이 있어서 내 인형만큼 예쁜 거 없을 거야. 볼터치도 잘 돼있고 너무 예쁜데 싶은데, 머릿결도 좋고. 근데 나중에 구매해도 똑같겠죠. 더 좋은 거살 수도 있는 거니까. 이쁜 개체지만 제가 이거 눈물을 머금고 보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해요, 여러분. 일단 콜라비비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애청하기는 이만 끝. 안녕. 뿅. 역시 예쁜 이만 금방 팔려.